다리 저림을 허리 디스크로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친 하지정 맥류 환자입니다. 조교를 통해 통증을 이겨보려 했지만 증상만 악화됐는데요. 알고 보니 건강한 노후를 가로막는 다리 혈관 질환 하지정 맥류였습니다. 하지정 맥류로 인해 발생하는 다리 통증의 증상은 간혹 근골격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통증의 증상과 매우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없는데도 좌골신경통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없는데도 무릎 관절 주위의 통증, 특히 오근 부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질환이 없는데도 종아리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고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과 같은 발 질환이 없는데도 발의 통증, 저림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하지정 맥류 환자. 2016년 21만 6천 명에서 2019년 31만 3천 명으로 45%나 증가했습니다.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5, 60대 부모님 세대였는데요. 문제는 하지정 맥류는 자연 치유가 안 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정 맥류를 방치해 두시면 만성 정맥 부전증이라는 합병증 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항상 다리가 부어 있거나 피부색이 검게 변하고 피부에 염증이 재발하면서 피부 괴사, 피부 괴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심부정맥 혈전증, 폐쇄전증의 위험성이 정상인의 9배 이상 올라가 우리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고령인데다 만성질환까지 있는 부모님들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지정 맥류 치료를 미루기 일쑤죠. 하지만 최근엔 혈관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미세혈관에 경화제를 주사해 정맥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수면마취와 같은 무리한 마취나 피부절개를 통해 정맥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요법입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여 병적인 혈관을 경화시켜서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마취가 필요 없어서 외래에서도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주사요법입니다. 고령의 하지정맥류 환자에겐 특히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을 권장합니다. 노화로 쇠퇴한 근육의 역할을 보조해서 정맥혈의 순환을 돕는데요. 단 예방과 관리 수단일 뿐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건강365였습니다.